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 화면, 여기에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나누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의 세계는 모두 픽셀로 이루어진 정보일 뿐입니다. 빛과 코드, 데이터.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느끼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픽셀 하나하나를 보는 대신 전체 화면에 구현된 영상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현실은 정보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현실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보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계가 사실은 거대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소름돋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논문 속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존재의 의미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속삭임을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블랙홀에서 시작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너무나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티븐 호킹의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며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증발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모든 물질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의 히스토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새로운 형태로 변환될 수는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속에서 보존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정보는 블랙홀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근본 원칙이 깨지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보는 절대 소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합니다. 굳이 블랙홀 증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정보도 함께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 안에 갇히게 된다면 이 역시 블랙홀 정보 역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이 블랙홀 정보 역설을 연구하던 한 물리학자가 기발한 발상을 하였습니다. 야코브 베켄슈타인. 그는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놀랍게도 블랙홀의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간의 부피가 증가하면 엔트로피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블랙홀에서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블랙홀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3차원 물체의 모든 정보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블랙홀의 표면에 기록된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블랙홀 표면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립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외부에서 절대 관측할 수 없으며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고 시간조차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홀 표면, 즉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지평선에 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면, 즉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정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에 남아있다면 정보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블랙홀 표면에서 정보는 2차원적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코브 베켄슈타인이 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스티븐 호킹조차 블랙홀에 정보가 들어가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이 이론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베켄슈타인의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정보 저장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와 헤라르트 후프트는 이 개념을 블랙홀을 넘어 우주 전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 전체의 정보도 어떤 경계면, 즉 우주의 끝이나
아주 먼 곳에 2차원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3차원 세상은 그 2차원 정보가 투영된 홀로그램 같은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홀로그램 우주론의 시작입니다. 홀로그램 필름에 3차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고 빛을 비추면 필름을 통해 3차원 입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 필름에서 투영된 3차원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적 실체 이전에 정보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시뮬레이션 가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또 양자역학의 비직관적인 현상들을 설명해 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물리법칙입니다.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투성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이상함이 현실이 2차원 정보에서 투영될 때 발생하는 투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물체의 설계 정보가 담긴 2차원 데이터를 입력받아 실제로 입체적인 3차원 물체를 만들어냅니다. 정보가 먼저 있고 그것으로부터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작한 2차원 종이 위의 악보라는 정보를 통해 입체적이고 생생한 3차원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2차원 종이 위의 건물의 설계도를 통해 실제 입체적인 3차원 건물이 만들어지죠. 핵심은 복잡한 입체 현실이 단순하고 납작한 정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거대한 3차원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주의 가장자리 어딘가에 있는 납작한 2차원 스크린에서 우주의 모든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3차원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2차원적인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명한 화면도 결국은 수많은 픽셀, 즉 2차원 점들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픽셀 하나하나를 보는 대신 전체 화면에 구현된 자연스러운 3차원 영상을 인식합니다. 우리 우주도 근본적으로는 픽셀 같은 2차원 정보의 집합이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3차원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현실은 착각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생각, 경험은 모두 홀로그램 속에서의 일인 걸까요? 만약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투영된 이미지라면 진짜 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세상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현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며 느꼈던 혼란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홀로그램이라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 역시 2차원 정보의 일부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기상천외한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의 픽셀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너무나 완벽해서 구분이 어렵지만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는 2차원 정보에서 투영될 때 발생하는 흔적이 있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관찰했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공간이 매끄럽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불연속적이거나 흐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적 이상현상은 사실 이 시공간의 미세한 구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GEO-600이라는 중력파 탐지 실험 장치를 통해 이런 우주의 잡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과학을 넘어 철학적인 사유로까지 확장됩니다. 만약 홀로그램 우주가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두 이론이 통합된다면 우주를 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미래에는 이 우주 정보에 접근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현실 자체를 프로그래밍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거리의 제한으로 불가능했던 아주 먼 행성을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보의 집합체라면 공간을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먼 우주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3차원에서 이동할 필요 없이 2차원 정보 자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 제한을 넘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개발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홀로그램임을 알게 된다면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종교, 철학, 예술 등 인문학 전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홀로그램 우주론은 아직 가설에 불과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구체적인 과학적 문제에서 시작되어 양자 역학과 시공간의 본질까지 파고들면서 우리 현실의 기반까지 흔드는 가장 도발적이고 매혹적인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이 보는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단단하고 확실한 현실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비밀은 아직 무궁무진하며 홀로그램 우주로는 그 비밀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실을 찾는 과학적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